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솔직한 편이십니까? 皆さんは自分は率直な方だと思いますか? 아니면 이 감추고 숨기는 것에 더 자신이 있으세요? それとも包み隠すことが得意なんでしょうか? 우리 어린이 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때요? 子供教会の皆さんはどうですか?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例えばこういう場合には皆さんはどうしますか? 어린이 교회 성도 여러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子供教会の皆さんだけよく聞いて答えてくださいね. 엄마가 이 한 시간만 나갔다 올 테니까 숙제하고 있어. お母さんがですね、1時間ぐらい出かけてくるから宿題ちゃんとやっていってね. 네, 엄마 알겠어요 하고 집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はいと答えて一人で留守番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근데 딱 숙제를 하려고 하니까 숙제가 너무 하기 싫어요. でいざ宿題をしようとしたら、まあ宿題がしたくならなくなった。したくない。 テレビ 조금만 보고 숙제 해야겠다. テレビ少し見て宿題しよう. 테레비를 켰는데 너무 테레비가 재밌어요. テレビをつけたらとってもテレビが面白かった. 한참을 보고 시간을 보니까 50분이 지났어요. しばらく見て時計を見たらなんと50分がもうとっくに過ぎてる. 이제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もうお母さんの帰る時間があと10分しか残っていない. 빨리 테레비를 끄고 얼른 책상 앞에 앉았어요. さっさとテレビを消して机に座りました. 딱 연필을 집었는데 띵동 하고 엄마다 엄마가 왔어요. 엔비치を握ったら 현관의 차음이 띵동して 다다이마 가상다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숙제 잘하고 있었어? 숙제 잔또 야다 되기다노. 자 성도 어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 고도모노 세토노 미나상 자 소모토키 나또 행지시마스까 오카상니. 이 말이 없어요. 난데 담아떼르노. 자 그러면 전사님이 알기 쉽게 1번과 2번을 줄 테니까 선택해 보세요. 자 미나상 에라비야스쿠 1, 2 아노 레이오 유카라 에란데네. 자 1번 1. 네 엄마 저 숙제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요. 하이 시크작 스크다이 짠뜨 야떼따요. 자 2번 자 니 죄송해요 엄마 사실은 숙제 한 개도 안 하고 텔레비만 봤어요. 고멘나사이 치치와 시크다이 시나이데 텔레비 밑에 심았다요. 자 1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있지 나또 오모 히토와 태워하겠대. 한 명도 없어요. 시도리 모 이나이. 자 2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니 또 행지오 스르코와 역시 우리 아가페교 어린들은 너무나도 솔직하시군요. 네, 아가페교회 민상아, 너때문에 솔직, 순나오난다네.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엄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예사마가 여러분들 그리는 것도와 멋진 오카상도 유 것도 잔또 기크 것도 됐어요네. 이렇게 내가 솔직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는 이 죄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このように自分が率直なものなのかどうかは罪に対してどのような反応をするかを見てわかるんです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子供だけじゃなくて大人も一緒なんです. 그래도 애들은 아주 순수해서 얼굴에 티나 나기도 하죠. 子供たちは純粋だから嘘をついたり罪をした顔に出てきます. 하지만 어른들은 정말 연기력이 뛰어나요. しかし大人は隠す演技が超うまいんです. 그렇다면 그렇게 왜 그렇게 죄를 숨기고 이 가리고 싶어하는 걸까요? 자, 낮에 소위 숨이요, 가꾸시다이, 숨이 가꾸시다이, 또 어머 이유가 난다 또 뭐이마스까? 왜냐하면 나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소리와 지분 사이에 담아떼이래봐, 다름오 지다레르나이, 다름오 지라나이 또 어머우까라는데스네. 예를 들면 이런 죄들이죠. 다테바 고노요나 숨이가 아리마스. 남의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한 죄. 히토노 고코로 키츠츠케루 고토바오 아노 시타 쓰미. 히토노 고코로 키츠츠케타 쓰미.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 마음대로 세상으로 흘려보낸 죄. 맞다. 카미사마카라 테라레타 직강 나노니 지분 갓테니 무야미 요노와 세비니 스카테 시마타 쓰미.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 이 좋지 않은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죄. 맞다. 욕나이 어머이 거꾸로 싯대 이나가라모 호떼 오이타 쯤이. 이 굳이 들쳐서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와자와자 지분까라 이와나쿠때모 이또 어머 쓰고노 이 것도니 다시 때와 담아떼 시마우 이 것도 난데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죠. 思い違いがあります、そこには。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분과 지분 다게 싯대 이런 자나くて 하나님사마가 전부 싯대를 ということなんです.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우리아를 죽이는 아주 큰 죄를 범했어요. 다윗대가 바세테바니 죄미 오카시, そしてその 옷도 우리아를 고르스 오키나 죄미 오카시테 시마이마시타. 그런데 이 죄가 들통나기까지 약 1년 동안 입을 싹 하고 닫았어요. 시카치 소노 쯔미가 아치라카니 사레루 마에 마데와 나토 각시 타마테 각시 츠츠케테 있단데스네.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의 일부를 숨긴 것을 입을 싹 하고 닫았죠. 맞다. 아나니아 또 삽비라모 헌금의 일부 각시다 것에 대해 타마테 각시 츠츠케테 있단데스. 또 게하시란 사람도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옷과 금을 받았지만 또 입을 싹 하고 닫았어요. 맞다. 게아지という人も 나아만 将軍から 金や 고로모를 受け取ったんだけど それを黙って隠し続けていたんです.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간이란 사람도 자신의 죄가 들통나기 전까지 입을 싹 하고 계속 닫고 있었어요. そして本物のアカンという人も 자신의 罪가 바れるまでは 黙って隠し続けていたんです. 이들이 내가 죄진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숨긴 것일까요? 고려한 시대부터 이야,私は自分で罪を犯したことを知らなかったんですと言って黙って隠していたんでしょうか? 그렇지 않지요. 違いますよね.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리모 미라레테나이카라 지분가 카미 다리모 미라레테나이카라 대죄부다と思ってたんですね.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한번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자, 저는 본문의 아간という人をちょっと詳しく見てみましょうか.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타미야 에리코という 마치니 다시 타타카이데 대승리를します.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물건은 아무것도 갖고 와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카시 카미사마 에리코 마치니 아루 소유 모노와 난데모 못테기테와 있게나이 또 있단데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에 욕심이 났어요. 시카시 아간토의 히토가 소노 모노니 다시테 욕구가 데테기테 시마탄데스. 그래서 금과 또 은과 옷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소시테 긴야 가이토 나도 코쏘리 느슨데기마시타. 물론 아간이 훔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찌롱 아간가 소노 느스무 소노 것도와 다리니모 미라레마생데시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이라는 곳과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돼요. それから 이스라엘 타미야 今度は 아이という 마치노 히토토 戦うことになります. 그런데 결과는 대참패를 하고 말죠. しかし その 戦いの 結果は もう大いに任されてしまいました.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달라서 아주 작고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그 아이트 마치와 에리코 마치도 비교하면 とても 小さな 마치だったのにです. 그래서 당연히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혼토나라바 간단히 승리できるような 戦いだったんです. 이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패배를 때문에 하나님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죠. 여호수아 この 理解できない この 마치에 대해 하나님께 訴えました.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슬프도 소이다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요단 저쪽에서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 하나님 주여, 우리들은 마음을 결심해 요단 건너편에 이노코레바 좋았다노데스도 이마스.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죄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아간노가 犯した 罪を 知らなかったからなんです.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선 이 전쟁이 왜 패배했는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시카시 스베토 시토라르 카미사마와 여호수아니 나제 소노 타타카지 마케테 시마타노카 소레오 여호수아니 오시에마시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죄인을 추스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소시테 여호수아와 소노 쯔미 오카시타 소노 히토 사가시 다스고토 하지메마스. 이 죄인을 추스리는 작업이 시작될 때 이 아간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その罪を犯した人を探し出すその流れの中で悪感はどれほど恐ろしい怖い思いを知っていたことでしょう. 혹시 내가 몇 개 살짝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진 거야? 야, まさかもし私がこっそりなんか物を盗んだことそのことのせいなんだろうか? 아니야.
내가 오버하는 거지. 그럴 리 없어. 설마 그것 때문에 전쟁이 패배까지 하겠어? そんなことないだろ. そんなことで戦いに負けてしまうなんてありえない. 혹시 몰라. 내가 훔쳤다고 솔직하게 자백할까? でも知らない. いや、自分で率直に私が盗みましたと率直に言ってしまおうか. 그럼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そんなことしたら人々から殺されるかもしれない.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너무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まあこの心がドキドキドキと始めたんです. 바로 그때 이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しかしその時にまさにその戦いの負けはアカンのせいだ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んです. 그리고 그제서야 아간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게 되죠. そういうふうにバラテから始めてアカンは自分の罪を言い表すようになりました.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それが今日の本文の言葉なんです. 아간이 이렇게 고백하죠. アカンがこのように言い表すんですね.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本当に私はイスラエルの神主に対して罪を犯しました. 시날에 아름다운 옷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내가 훔쳐 왔습니다. 시누아르의 우즈쿠시 가이토 1마이토 긴 200세겔토 메가타 50세겔의 긴노 노베보 1봉을 와타시가 호스쿠나테 토테 시마이마시타. 그 모든 물건들이 우리 집 장막 그 밑에 땅에 숨겨 놓았습니다. 소레라와 이마 와타시노 텐마쿠노 나카노 치니 가쿠시테 오리 긴와 소노 시타니 아리마스요. 그리고 아간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자, 그럼 아간과 결국 도나떼 시마이마스까? 아간은 물론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저는 아간과 모찌롱도 것도 가족 사이에도 민나 고로사레루 메니 나리마스. 그런데 이 아간의 가족이 전부 다 죽는 것은 조금 심한 것 같지 않아요? 또 그럼 여러분, 아깡의 가족도 민나 시초니 고로사레르 것한테 좀더 시도이나 또 모이마스까? 잘못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니까 아간만 벌 받으면 되잖아요. 쓰미 욕하시다노 아깡 시도리다까라 아깡 시도리다께 받스우께레바 이노니 또 모이마스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소리와 감히사모와 좀더 시도이 또 모이마스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카시 소리와 지가이마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에게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와 찬스를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은 아간과 미지카라 구야타노가 되기를 요니 난도모 찬스를 아타에테 있단데스. 이 아이성과의 전쟁을 패배로 이끄시면서까지 아간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その 아이토이 마치토 타타카에데 마키루마데니 사세 その 아간과 기즈쿠 것도 네가테 있단데스. 이 성경을 보면 이 아이성 전쟁에서 36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이쇼미를 또 그 아이의 마치토의 싸움에 나쿠데 난토 36명이 신데 시마타토 카이토 아리마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36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아깐 히토리노 세이데 쯔미나 이스라엘 타미 36명이 신데 시마탄데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입을 열어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는 약간과 집은 사유고마대 그치요 측근데 집은도 쯤이요 이 알아와서의 마생되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죄인을 추스리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때 곰도 감사모와 여호수아를 사셋때 쯤이빛도 쯤이 오카시다시도 사가시 타스 서로 사교 사셋다 왔게 됐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아간 너 나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스베터 시티를 듣기에는뭐 아간 오마에다 또 시택기 심하생되시다. 끝까지 아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사이고마데 아간 미즈카라 지분노 쯤이 그야타메르 것도 슈와 마테 오라했단데스. 하지만 아간은 자신의 죄가 밝혀지기까지 끝까지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카시 아간과 지분노 쯤이가 아키라카니 사레르 마데 그치요 죽은데 미즈카라와 쯤이요 이 알아와스마생되시다. 그리고 결국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죠. 소시대 각시 기레나쿠나떼 바레떼 소노도키니 지빈노 쯤이요 있다노데스.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소노케카 아간노 지분다키자나보다 가족도 이쇼니 고로사레르면이 났단데스.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이 これでも 시도이 갔다다도 모이ますか? 여러 가지 환경과 이 사인을 통해서 아간의 회개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환경이야, 사인을 送って 아간이 회개하는 것도 待っておられたん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겼던 아간. それにもかかわらず自分の罪を最後まで隠し包み隠していた悪感だったんです。 누가 더 너무한 걸까요? どちらの方がひどいんですか?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には 神様に対して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며 죄와 허물을 사하시나. 주와 이카르니 오소크 매금이 유타카데아르 토가토 소모키요 유르시마스가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려 3,4대까지 보응하시느냐. 바스레키모노와 가나라즈 바시테 치치노 토가오 코니무크이 3대,4대니 오유보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분입니다. 카미사마와 이카루니 오소크 매금이 유타카데 도가토 소모키오 유르스 갓다데 아리마스. 하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시카시 바스레키 모노와 가나라지 바스루 또 가있다 아리마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리와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나인데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스르 미나상, 지금 내 신앙생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괜찮은가요? 나도시더라, 이만 와타시노 스가타, 와타시노 신고세가스 고노마마데 이노데시오까?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진 않는다고 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이만 와타시노 진세요, 나니모 옥지나이까라 이만 와타시와 헤이안나 세가스오 오쿠테이루 고토니 나르노데시오까? 시편 33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행 33행위와 고노연이 가했다 아리마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우리 모든 인생을 보시니라. 슈와 텐카라 메요 소속이 히토노 코라오 노코라즈 고란니 나루. 아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했을 때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이것이었어요. 아간과 지분의 지면이 기즈키 고각시다 호토바가 사회쇼니 고각시다 호토바가 고레데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혼돈이 와타시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슈니 타시테 쯤이요 오카시마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아간이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카미사마 스베테노 것도 전부 밑에 오라레타도 것도 야또 이마니나테 아간과 기즈이탄데스.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회개하게 기다리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아간이 깨달은 것입니다. 카미사마 아치치와 닌타시테 닌타시테 오라레타 것도 야또 이마니나테 아간과 기즈이탄데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런 뒤늦은 깨달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왔구와 아칸노요니 기즈쿠노요니 오소스기르 고토가 나요 고토 내가 이마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타시가 사이브로 이슈미안이 타타즈키니 소노즈키니 기즈이타 또유 소노요나 오루카라모노니 나나나이 고토 내가 이마스. 하늘에서 감찰하사 우리 인생을 모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天から目を注ぎ人の子らを残らずご覧になるその神様の御前で 솔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率直に 善良な心を持って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神様を恐れ震える心を持って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마에 다다시크 이끼르 와타시토 미나산이 나르고토 시크고시마스. 그래서 하늘에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시대 카미사마가 소속의 마고토노 시크고께 토리 소시대 이끼르 와타시토 미나산이 나르고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